무슨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그런 멘트를 하셨더라고요. 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었어요. 뭐예요?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못 하고 싶어요. 그럼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. 가셔야죠, 여러분. 저희는 영화 뭐 출연도 못해가지고. 표창원에게 SNS란? 중독. 아, 중독. 네. 지금 요즘에 약간 자숙 중이시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. 아, 사실은 이제 9월까지는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. 아까 외로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일 외로울 때 언제가 제일 외로우세요? 제일 외로울 때는 많이 이제 비난 많이 듣고, 그러니까 일부가 아닌 상당수가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럴 때 아, 내 속은 그게 아닌데 꺼끄집어내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. 거기다 그때 누군가 친구가 정말 있다면 만나서 야 친구야 뭐 이래 그런 사람도 그러면 무조건 제 편 들어줄 테고 이럴 텐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미 상당 기간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온 상태다 보니까 그럴 때 많이 외롭죠. 김 작가님 외로울 때 글 잘 써지지 않아요? 저 외로움 거의 안 타고요. 그렇게 생겼어요. 네.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혼자 있으면 시간이 제일 빨리 가요. 갑자기 영화 보다가 뭐 책 보다가 뭐 그래요. 5시간에 금방 훌쩍 가버리는데 정말 지루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때 외로워.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 지겨울 때. 둘이 있어도 외로워. 야, 그거 말 된다. 그럴 때 너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겨울 때 외로워. 너무 외롭지 않아, 그러면? 저는 이거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언제가 외롭냐면 가족들 다 있어요, 집에. 근데 혼자서 저기서 자고 있고 뭐 밖에서 TV 소리 나는데 혼자 전화기로 가족 사진을 보면 좀 외롭게 느껴져요. 이게 뭐냐면 어머님 사진인데 어머님이 좀 많이 이제 좀 약간 편찮으시기도 하시거든요. 근데 어머님이 이제 환자복을 입으시고 부인을 이렇게 웃고 계신 사진을 최근에 찍었어요, 제가.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막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? 원래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워. 혼자구나. 어머님도 혼자시구나. 저 밖에 있는 내 딸도 혼자구나. 아내도 혼자구나. 그런 생각에 이렇게 묘한 외로움에 근데 가족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. 주어지는 거고 우연히 만난 거잖아.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가족도. 그러니까 어느 순간 느껴지는 외로움 같은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의원님이 그렇게 집에서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그래도 좋은 일인 것 같고 정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아, 그게 누구든지 간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딱 한 사람이에요. 오늘 저희 이제 얘기를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했어요. 예. 되게 긴 시간 또 얘기를 했는데. 그러네요. 네. 안 피곤하세요? 그러니까 제가 너무 외롭게 살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랜 세월. 지금 집에 가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죠.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? 예. 여기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이렇게 모이거든요. 아, 정말요? 여기 저희들은 청탁도 없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. 아, 근데 강원 작가님은 청탁하실 것 같다고. 조금 이따 전화 드릴 거예요. 다음 주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. 저는 꼭 이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난돌 막 나쁘게 얘기하잖아요. 모난돌, 모났어 얘기할 때 사실은 둥근 돌만 있으면 견고한 벽에 흠집을 낼 수는 없거든요. 모난돌이 있어야지 모서리로 흠집을 내잖아요. 정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. 감사하다고. 모나셔서 감사하다고. 계속 모나주셨습니다. 명언 제조기에요. 재밌다. 또 술 먹어야 되니까.